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현찬 아트 현찬입니다. 드디어 이제 2021년이 끝나고 내일이면, 아니다, 내일이 아니죠. 곧 있으면은 1월 1일을 맞이하게 됩니다. 아, 진짜 시간 빠른 것 같아요. 특별히 저한테는 올해 대리라는 직급을 달기도 했고, 또 결혼 준비, 그래서 그 결혼도 있었고, 또 본가가 이사를 가고, 또 제가 또 독립을 해서 서울에 살게 되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, 아, 작년에 막 고생했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랬던 영상을 찍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. 어느새 벌써 1년이 지나고 이렇게 차에서 한번더 영상을 찍는데, 또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작년에는 엄마 차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제 차에서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. 뭐, 제 돈으로 샀다기보단 여러분 다 아시죠? 미래의 저가 차를 산 거죠. 쉽게 말하면. 네, 할부가 나가고 있지만, 네, 어쨌든 많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변해가고 있고, 또 재밌게 하나씩 이제 읽어가는 삶의 재미를 또 느껴가고 있고, 내년엔 또 어떤 재미난 일들이 또 많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,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정보도 드리고,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도 만들어 보고, 그래서 저도 회사 일도 열심히 해서 저의 몸값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, 그리고 유튜브도 잘 돼서 또더 성장할 수 있는.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열심히 하고 좀 바쁘게 달려볼 거예요. 왜냐하면 저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그냥 주어진 일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, 뭔가 한 가지라도 다른 것들을 조금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뭐, 예를 들어서,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시라면, 내년에는 뭐, 공모전 하나는 꼭 수상을 하겠다, 그렇게 목표를 잡으셨다면, 방학 때, 뭐, 겨울방학, 여름방학 통해서 열심히 도전해봐야겠죠? 그게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투자겠죠? 또, 휴학을 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, 휴학하는 동안, 건축 말고 또 다른 경험들도 열심히 해보면서 나를 좀 되돌아보고 이런 시간도 가지시고,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. 그 진짜 중요하다고. 그리고 여행, 답사 이런 것도 갈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꼭 열심히 다니시고, 그리고 이제 저처럼 직장인이신 분들은, 우리 건축 설계가 또 벌이가 안 좋잖아요. 네, 그렇게 뭐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뭔가 투자를 해야겠죠. 뭐 성과급을 받았다면 그 성과급을 뭐 투자를 하는데 계획을 해서 뭐 노력을 해본다든가, 아니면 이제 뭐 건축사를 준비한다면 뭐 학원을 다닌다든가, 뭐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있겠죠. 네, 그래서 좀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아이패드와 맥북을 갖고 있는데, 그게 돈벌이가 될수 있는 방법을 좀 올해는, 그러니까 새롭게 맞이할 2022년에는 새롭게 뭔가 밥벌이를 할수 있는,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그치만 뭔가 부업으로 나를 또 다른 브랜드로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고, 업무 시간 외에 집에서 취미생활로 뭔가 재밌게 하면서 돈도 벌수 있고,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고 실천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뭐 유튜브도 그 연장선상에 있지만, 유튜브는 사실 옛날부터 해오던 뭐게 있기 때문에, 어떤 더 지금 이 채널에 대해서는 뭔가 더큰 욕심을 부린다거나 그럴 사실 생각은 크게 없습니다. 다만 뭐 꾸준히 하면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간다고 할수 있겠죠.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유튜브를 만들어 보셔도 되고, 또 블로그를 해보셔도 좋고,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뭐 도전을 해봐도 되겠죠? 뭐 아카이브를 만들어서, 그러니까 나의 기록들을 뭔가 저장을 해놓는 거죠. 뭐 그런 것들도 좋고요. 네. 제가 그리고 내년에, 그래도 다행히 연봉이 조금 더 오르게 됐어요. 그래서, 2021년 연봉으로 따지면 그대로 내년에 이어졌다면 아마
진짜 돈을 조금밖에 못 모으는데, 그래도, 뭐, 20, 30만 원이라도 조금 더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행이고,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, 이제 저의 아내와 같이 돈을 열심히 모아야겠죠, 이제. 또 그게 저한테 이제 중요한 또 목표가 되었어요. 왜냐면, 이제 우리의 다음 스텝은 내 집 마련이니까,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돈도 모으고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나중에 몇 년 뒤에 또 내 집 마련하는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죠?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, 직장 생활하면서 벌써 이제 내년이면 4년차가 돼서 많이 성장했죠.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드리고, 또 제가 지나왔던 과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영상을 보고 성장하시는 분도 있고, 자극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, 그 영상을 통해서 궁금한 게 생겨서 저한테 DM이나 메일로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, 내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기록들을 남기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재밌게 한번 또 보내보려고 합니다. 올해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, 내년에는 더 알차고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한 해 고생 많으셨고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안녕!